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박에서 오락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관장이 되고 선내 오락거리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 혼자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는 그 같이 하는 거가 싫더라고요.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제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선내 오락 뭐가 있을까요? 노래방. 그리고 게임, 그리고 포카, 그리고 술. 자, 뭐 술이랑 노래방은 뭐 거의 뭐 쌤쌤이랑 보험 되고, 게임은 뭐 저희 도타 아니면 스타 뭐 이런 거고, 포커는 뭐 포커. 저는 칠때이 도타가 아니구나. 저는 워크래프트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2기사, 3기사님, 저, 이렇게 3명이서 워크래프트 진짜 많이 했어요. 이제 초임 3기사나, 7기사나, 초임 사관들은 진짜 내 공부할 시간도 바쁜데, 이거를 참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을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포커를 친다. 포커를 치면 보통 6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6명. 자, 선장님, 기관장님, 일왕사, 1기사, 멀티 오피서, 그리고 한 그, 2기사, 뭐 3기사, 뭐 요런 요 정도만 다 해도 벌써 멤버가 다 차요. 근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선기장님들이 이 실기사, 뭐, 실황사까지 끼워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포카는, 제 생각에 포카는 진짜 치지 마십시오. 포카를 치는 순간 매일 한 6시간은, 매일 5시간은 진짜 이 포커에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이 5시간 동안 개인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 포커를 쳐가지고 내가 고가를 잘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진짜 애매한데, 포카를 쳐야죠, 뭐. 근데, 이 포카를 쳐서 고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기사인데 돈다 따가지고 선기장님 막 일왕기사 돈막다 쓸어 막. 그러면, 그것도 애매해. 그렇다고 돈을 잃는 것도 애매해. 그래서 진짜 포카는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돈을 따봐서 얼마나 따겠어요. 그래서 진짜 포카는 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포카를 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이 포카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는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자, 저 이제 이렇게 스페이드. 자, 사구. 스페이드가 나오면 이게 4구 플러시라 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모양이 하나만 더 나오면 플러시에요. 플러시 메이드가 되는 거예요. 메이드. 자, 플러시 메이드면 진짜 세거든요. 웬만한 거다 잡아먹으니까. 자, 그러면 이때 4구 플러시에요. 그러면 이제 배팅을 입바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배팅을 안 해야 될까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배팅을 졸라게 해요. 못 먹어도 고예요, 이거는. 자, 근데 이제 나도 사고 플러시지만, 이 이제 상대방의 이제 이 스페이드가 몇장 나왔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도 많이 나왔다 해도 무조건 사고 플러시는 무조건 고예요. 이러다가, 이제 이런 날이 있어요. 사고 플러시 했는데, 졸라게 베팅해가지고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이 사구 플러시에 말라가지고, 그냥 끝. 사구의 끝. 뭐, 메이드도 안 되고,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진짜, 원패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고. 근데 만약에 되는 날은 많이 될 거고, 안 되는 날은, 이럴 때안 되는 날은 겁나게 잃어버릴 거예요. 자, 기관장님, 그럼 겁나게 잃어버리면 얼마나 잃어버리는데? 저는 실습 때 이제 포카를 안 쳤는데,
이제 형들 치는 거 보니까 많이 이럴 때는 막 150불까지 있더라고요. 와, 씨. 한 5시간 치는데 150불 읽고 막 형들 막 열받아가지고 그 술기사한테 라면 끓여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기분 좋게 라면 끓이죠. 라면 끓여가지고 같이 라면 먹고. 왜냐하면 저는 2기사, 3기사 형을 졸라도 좋아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선내 오라 참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선내 오락은 참여를 하는 게 나아요. 뭐 술자리도 뭐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조금 하고 노래방도 좀 하고. 근데 토카는 제 생각에 안 쳤으면 해요. 그러면 기관장님 토카 안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 제가 포카 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면 성기장님들이 졸라게 알려줄 거예요, 포카 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럼 두 번째. 아, 제가 진짜 이 실습비 꼭 모아가지고 여자친구 맛있는 거 진짜 사줘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하여튼, 피하셨으면 피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노래방. 이 노래방 하면 무조건 실황기사가 선곡을 할 거거든요. 뭐 선곡을 하든지 아니면 사랑기사 선곡할 건데. 그럼 노래를 뭘 불러야 되는데, 자기가 자신 있는 거 부르면 됩니다. 너무 이제, 뭐, 성기장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이상한 거 부르지 말고, 뭐, 요즘에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노래, 뭐, 재밌는 노래, 뭐, 활기찬 거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선내 오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오락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공부도 하고, 이제 내가 다음에 내 목표에 맞게끔 하여튼 발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